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모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자.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움은 사단의 본성이고 태초부터 사탄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부추기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사실 가인이 그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그 가인의 문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가인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이 죄에게 다스림을 받지 말고 가인 자신이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 사실 가인에게는 이 죄를 이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가인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죄이둘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에 가인과 같이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언제나 순종보다는 죄를 선택하기 쉬운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가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가 죄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인은 악한 자, 그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이에게 주신 귀한 장남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이 마귀의 자녀인 줄 알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그가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죄를 선택한 이유이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그 죄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기가 막힌 심정을 표현하는 이 감탄사이자 확신에 찬 명령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또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또 기가 막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3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에서는 하나님의 이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기록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놀랍고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 더 진보된 모습 차원이 아니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감탄하고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죄 앞에서도 우리가 이전보다 죄를 조금 조금 덜 짓는 정도 그 정도로 좋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절에서 요한은 자신있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께서 심한 중독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계시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받으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자신이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도 강력한 중독이기 때문에 수년간 시달리고 있어서 좀처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 마음도 곤란해지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한 확신의 말씀이 바로 이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제 10년 가운데 생각나고 강하게 확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겉면해 드렸습니다. 중독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어 보이지만 성도님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담대히 선포하면 주님은 성도님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니라 성도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건면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를 지울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 사탄의 자녀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죄된 길로 비참하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사탄과 죄에 대하여서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행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그 행동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말씀과 삶, 말씀과 행함이 다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말과 행동이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말과 행함도 달라지게 되어서. 그가 외치는 사랑의 말들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보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였지요. 진실함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단임 목회로 3년간 교회를 섬길 때에 좋았던 점은 이 말씀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 한주 내내 진지하게 말씀과 씨름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턴가 문제가 한 가지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제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계시고, 또 귀가 어두우셔서 이 보청기를 착용하셨는데, 그 보청기가 오래되면 이 마이크 소리가... 웅웅거리면서 잘 들리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말씀 끝나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아 설교는 이 말씀 내용보다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들려야 뭘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 이후로도 설교 준비는 계속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죠. 뭐. 들리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깨달아졌는데, 아, 내가 이렇게 말로만 전하면 안 되겠다. 이 행함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더욱 이제 섬기고, 때로는 종로로 타고, 또 참아야 될 때는 참고, 마을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불편한 것 있어서 이렇게 좀 오라고 하면은 가서 도와드리고, 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사랑을 또 표현하면서 실천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이렇게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아 금방 아 소문이 나서, 아, 새로 오신 목사님 열심히 아 한다. 이렇게. 아, 소문이 나서 목회도 잘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호의적이었어요. 다 도와주고 교회는 안 나오셔도 아, 저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어르신들이 지지해 주셨죠. 그런데 아, 그렇게 행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실됨이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흉내내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노인분들보다는 행동이 빠르니까 뭐라도 제가 먼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흉내만 내고 형식적으로만 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있으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그 속에 지혜가 있으세요. 평생을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시면서 보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하나만 보아도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착한 척 하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수 있는 한 최선으로 잘 섬기되 진실하게 섬기는 것에 더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때에 말씀으로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행함이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는 십자가의 낮은 마음으로 진실이 섬기는 그 진실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지혜로워서요,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누군가 이런 농담 섞인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천국에 가면... 손과 발은 없고 입만 둥둥 떠다닐 것이다. 우스개 소리 농담이지만 우리가 이런 비판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는 말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묵묵히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가 매년 교회 박 성탄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피로회복, 헌혈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올해는 이러한 섬김들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묵묵히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진실되게 실천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가 굳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 또 품격 있는 성도의 삶으로 연말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범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죄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끊지 못하는 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지 안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이이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죄도 저를 만지지도 건드릴 수도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사단의 자녀인 줄 속아 넘어가서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함데 끌려가는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지 못하는 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아버지여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자녀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죄가 죄,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여 주님 권세를 가지고 품격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제 삶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고백하며 담대히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말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룸보로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만 앞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다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칭찬할 만큼 행함과 그 속에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한 진심이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실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곳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서 돕고 종으로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참고 인내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에 대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음에 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